이렇게 솜씨에도 안 따의 기준님이라 나씨에도 날아찬 대조 옳습니다. 부부의 인연지였다고 하시지만 다 이렇게 삼재팔란 들어서서 이별의 공방이 진을 치고 있다. 서로의 색깔이 음과 양이고 동과 이렇게 서라 서로 이 색깔이 안 맞아. 부부가 잘 살아요?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맞는 듯 죽이 맞는 듯 하다가도 결국은 싸워야 되고 서로 잘 맞는 듯 합의가 된 듯 하다가도 이별이 껴야 되고 화가 껴야 돼. 그래서 애들은 눈치만 보는 격이야. 아이들이 눈치만 보다 보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 보니까 항상 앉은 방석이 가시방석이다. 어? 부부의 인연의 궁이 있다고 하시지만 부부가 편안한 것 같지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할머니가 부부의 사이에 있어서 이별을 할까 말까 오신 거 아니야? 네. 이별의 궁이 놓여 있어. 무슨 문제야? 제가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빚이 좀 많이 생겼는데 이제 그게 신랑 몰래 생긴 거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버거워서 이제 유흥 일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들킨 거예요. 이제 그게 2차까지 가는 이제 그런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들켜서 이제 나는 아 이별이다? 네. 이혼이다? 네. 헤어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다 털어놨거든요. 속이다가? 근데 신랑이 막 손님하고 그런 거 하는 거 녹음해와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관음증이야?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라이네 진짜. 처음에는 막 내가 미안하고 이러니까 이제 한두 번 녹음을 해줬었거든요. 이혼 안 하려고? 아니 일단 뭐 달래려고? 이건, 일단 뭐 이혼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내가 뭐 빚을 숨기고 했던 거는 미안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갈수록 도가 좀 지나쳐서 네 막 뭐 계속 뭐 손님 어땠냐 뭐 이게 이상한 걸 자꾸 묻는 거예요. 변태네. 아니야 변태야. 그냥 기본적인 변태네. 도가 지나쳐서 그걸 받아준 너도 이상하다. 네. 어? 안 그래? 네. 그냥 옳은 정신이 아닌 것 같아. 받아준 너도 이상해. 그랬는데 막 그 듣고 더 좋대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좀 성에 눈을 떴다 해야 되나 약간? 네. 정말 일단 그러니까 앉자마자 부부의 인연이 없대. 어? 네. 뭐 무늬만 부부야. 근데 지금 뭐 애들 때문이라고 핑계를 두는데 너네 둘은 이렇게 가다가는 못 살아. 숨기고 있는 거야. 남편은 남편대로 이걸 깨지 말아야 되니까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숨기고 있고 당신도 남편한테 표현을 안 하는 거야. 네네네. 그지? 그래서 숨기고 있고 못 살아. 근데 이게 지금은 잘 숨기고 있는데 왜 당신이 자꾸 양심이 가책이란 게 조금 있어. 안 그래? 네. 요만큼 있어. 그래서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1년, 2년 안짝으로 터지는 순간 감당 못해. 그럼 터지기 전에 그냥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민은 되는데 본인도 이게 네. 맞나 저게 맞나 네, 자꾸 이유를 찾는 거긴 한데 네. 이대로는 못 살아. 이대로는 못 사는 거고 그렇게 하라고 한들 그렇게 한 사람이며 이런 상황에 코너를 몰리게 한 남자며 대주며 기주가 살진 못할 것 같아. 이별을 하는 게 답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본인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정신병이에요. 인간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